어쨌든 그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제학술회의를 좀 준비하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천천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금 문제제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 지역 문제나 사회 지역 위기가 왜 발생했는지 또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개되고 있는가? 사회적은 이질성과 무질서라고 얘기하죠. 다공성 국경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종족 네트워크와 지방 정체성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사람 의무와 사회적 위기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전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무역론을 따라서 사회적 이슬람 극단주의가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유럽의 안보 위기를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또 사회적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과 난민 문제는 지역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다자 간 협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가 안 되어 있답니다. 잠깐만요. 화면 공유를 제가 하면 되나요? 아, 이쪽에서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중부 사하라 무역론은 리비아, 그다음에 차드, 말리를 이제 이어주는 보시죠. 이따 제대로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헬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좀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얘기하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한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행 연구가 많이 없다는 점, 그 다음에 현지 조사나 자료 확보가 좀 어렵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연구의 한계라고 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문제는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왜 사하라 무역로가 중요한가? 지금 현재 여러분 보고 계신 이 지도는 사하라 횡단 무역로를 통해서 인신매매와 이제 밀수 경로인데 모두가 다 사하라 무역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학을 전공한 입장으로서 사하라 무역로가 역사적으로 맥락화되고 있다. 이런 어떤 큰 주제 하에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이민 경로도 보면은 지금 1, 2번은 모로코입니다만 3, 4, 5, 6은 다 리비아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가데즈가 지금 말리 북부에 있는 곳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군이 드론 부대를 갖다가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왜 미군이 여기에다가 드론 부대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아가데즈가 리비아로 향하는 중요한 루트가 됐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을 보면요. 리비아가 지금 현재 페일드 스테이트로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빚금 친 구분이 이제 제한된 국가가 제한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중부 사하라 무역로와 연관돼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또 난민이 거꾸로 나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살라피 지하드 운동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알제리, 말리, 부르키나파소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면서도 옆에 띠를 두르고 있는 리비아나 니제르,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은 연관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유럽을 향한 니제르 통과 이민자가 현황이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니제르가 지금 보코하람과 그다음에 말리 사태의 이제 중심 지역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가데즈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는 북쪽의 리비아를 통해서 이민이 이제 이동했다면 최근에는 말리를 통해서 지금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민자 수가 언제 많았는지 2010년에 가장 많은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니제르는 좀 위기를 좀 맞고 있다. 이게 밑에 보면은 투아레그족과 투베족, 하우사족, 그다음에 이제 카누리족이라고 하죠. 이게 카넴보르노의 이제 왕국의 종족인데 이 종족들이 둘러싸여 있으면서 니제르가 상당히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 있다. 그다음에 보코하람 지역과 말리 사태 지역이 지금 니제르의 영향을 비춰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왜 중부 사하라 무역로가 중요하냐? 사헬 지역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과 난민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하라 무역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하라 무역로에 대한 통제는 굉장히 미약하다. 국가의 통제도 미약하고 또 국가 거버넌스도 굉장히 좋지 않고 또 국제사회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현재
사회적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그 사하라 무역론을 좀 비중 있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 있다라는 측면에서 역사학자로서 이제 역사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뭐 사하라 교역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가나 송가기까지는 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카넨보르을 끼고 있어서 그게 이제 페잔 가트 그다음에 위에 보면 튀니스하고 트리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카넨보르노가 보면 카이로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또 우측으로는 와다이라고 하죠. 다르푸르 분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 수단의 다르푸르 지역이 완전히 독립된 지역이 아니었고요. 사하라 횡단 무역로의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넨보르노가 서쪽으로는 카노, 그러니까 하우사 국가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다르푸르 지역,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지중해 지역까지 연결되면서 특히 이제 카이로까지는 뭐 카이로는 나중에 이제 연결이 됩니다만 조금 좀 소원해지죠. 그런데 지중해와 북아프리카와 상당히 긴밀하게 교류했다는 것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튀니스라든가 트리폴리라든가 이제 가트 이런 뭐 빌마 뭐 이런 지역들은 이제 파란색이죠. 아가데즈나 잔다르나 카노나 이제 응가자라가마 같은 곳은 카넨보르노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하라 중부 사하라 무역로의 가장 최남단에 위치한 곳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튀니스, 그러니까 트리폴리에서 이 카노까지 이어지는 중부 사하라 무역로가 가장 최단 거리였습니다. 지중해로 가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과거에 이제 왼쪽에 보면 카넨보르노 왕국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지도가 이제 16, 19세기에 이제 뭐 지도가 조금 잘못 나왔는데 어쨌든 그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10세기에서 13세기 그다음에 16세기, 19세기까지 중부 사하라 무역로의 가장 강력한 왕국과 제국이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더 조금 자세히 보면은 무역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당시에 이제 뭐 이프리키아하고 트리폴타니아가 이제 있었죠. 북쪽 지중해 연안 지역은 그쪽 지역과 하우사 지역 그다음에 이제 카넨보르노가 긴밀하게 연관을 맺었다. 그러면서 트리폴리나 페잔 카와르 같은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그 오아시스, 소위 말하면 무역 거점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독일인들이 주로 중부 사하라 무역로를 많이 탐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겠지만 뭐 호네만이라든가 바르트, 하이니 바르트는 정말 유명한 인물이죠. 말리의 그 팀북투까지 방문을 해가지고 뭐 아랍어를 뭐 현지인 못지않게 구사했다고 합니다.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돌아간 인물이죠. 근데 프랑스의 른네가에는 뭐 살해당했습니다. 북두를 방문해서 그래서 어쨌든 롤프스라든가 나우티칼 같은 경우는 이 카넨보르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유럽의 이제 탐험가 아니면 뭐 지리학 전문가들의 학자들이죠. 그래서 이 독일인들이 이제 주로 중부 사하라 무역 다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트리폴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즈르크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르노, 젠다르, 카노까지 이어진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무역로가 과거에 기원 전부터 가동을 하고 있었고 8세기부터는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가동을 했고요. 이제 아랍 세력이 북아프리카를 이제 점령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카넨보르노 왕국의 어떤 문명 발전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로는 지금의 사회적 문제에도 상당히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역로가 없었다면은 가동되지 않았다면은 절대 그 사헬 지역과 북아프리카가 지금 현재 연결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연결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헬적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교류가 이제 이 카르타고나 사브라타라든가 오에아 레티스마그나도 이제 현조사를 좀 해봤는데 과거에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그 리비아에 있는 지역이었죠. 카다피 전에 이제 저는 좀 몇 번 방문해 봤었습니다. 근데 이때 레티스 마그나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사브라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훌륭한 그 그리스 로마 문명이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했는데 이 레티스 마그나도 보면은 중부 사하라 무역로를 통해서 획득된 상품이 아니었다면 번영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 자료입니다만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여러분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그리스 로마의 그 흑인 그 검투사가 몇 명이 사망했는가 희생됐는가 이렇게 보면은 약 한 50만 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하라 무역로를 통해서 이제 획득되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정치 경제적 목적 때문에 무역로를 확보한다든가 정기적인 상단을 꾸린다든가 그리고 이 무역망 조직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 그 당시에 정권 차원에서. 뭐 모로코에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왕립 박물관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우리는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다. 사하라 무역로가 연 2000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 어떻게 이게 한 번도 문제가 없이 가동이 될 수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자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은 북아프리카는 북아프리카대로 또 사헬 지역은 사헬 지역대로 또 그 각 왕국과 제국들이 이 사하라 무역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 그것은 바로 정권의 어떤 안위, 그 다음에 정치경제적 목적이 상당히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북아프리카 이슬람 왕국 역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하라 무역로를. 뭐 아글라브 왕조 같은 건 이프리키아를 통치했죠. 그 다음에 마그리브 지역까지 이제 이베리아 반도까지 통치했던 알모하드 왕조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하프스 왕조도 이제 이 굉장히 긴밀하게 교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폴리에 있었던 카라마니스 왕조 이런 왕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튀니지의 후사니드 왕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여기는 뭐 파샤릭이라고 해서 베일릭과 파샤릭인데 이제 지방 통치자죠. 지방 통치자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이제 맺었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카넨보르 문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국이냐 문명이냐 왕국이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사실은 그 제국으로 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카넴 왕국과 보르누 왕국이 이제 하나의 공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이제 카넴 보르누 제국 이렇게 부르는데 뭐 이건 이제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니제르, 카메룬, 차드, 나이지리아, 리비아, 수단 지역에 존재한다. 카넴 왕국은 한 700년에서 1380년 블랄라족이 이제 카넴 왕국을 이제 무너뜨리죠. 그래서 카넴 왕국의 이제 보르누의 한 주가 되고 이제 카넴 왕국의 한 주였던 보르누가 남쪽에 있었는데 1380년부터 1893년까지 이제 왕국으로서 이제 통치권을 쥐게 되죠. 그래서 주요 지역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넴 보르누 제국이 이제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지금 설명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비아라든가 니제르라든가 차드라든가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 그다음에 수단 동부 지역까지 걸쳐서 이제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지도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소개한 1150년 경에는 이제 조금 그 아주 소규모의 이제 왕국이었는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1230년이죠. 한 13세기 경에는 패잔까지 지배 점령하면서 이 패잔이 아주 그 중요한 교역 도시 중에 하나인데 지중해와 북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이 지역까지 이제 점유하게 되면서 이제 카넴 왕국은 이제 굉장히 그 강력한 중부수단 지역의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세 번째는 이제 카넴 왕국이 무너지고 보르누 왕국이 들어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르누 왕국이 여기 뭐 응가자라가무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도를 정하면서 이제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북부 상단과 그다음에 남부 상단을 잘 연결해 주는 곳이었는데 이쪽에 수도를 정하면서 이제 보르누 왕국 꽃을 피우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랑거라는 학자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역사에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다. 뭐 세이퍼 왕조가 이제 카넴 왕국을 건설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도나미 디발레미는 굉장히 이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문신을 폐지했다. 이 아문신이 갑자기 왜 나오냐는 얘기인데 이 카넴이 이집트와 긴밀하게 교류했었고 이집트의 신을 갖다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제 이 얘기는 두나마 디발레미가 이제 좀 뭐랄까 독자적인 어떤 종교와 신앙을 갖고 이제 왕국의 발전을 이제 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르누 왕국에 와서는 이제 블랄라족에게 이제 빼앗기고 나서 이제 수도를 정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보르누 왕국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뭐 수단 지역과 트리폴리의 상업적 접촉은 뭐 상당히 일찍부터 나왔었습니다만 8세기부터 나온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이 사하라 무역로의 이제 남쪽 종착역, 그러니까 뭐 트리폴리까지가 가장 짧은 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역로였죠. 그래서 이게 이제 8세기부터 아랍 지리학자들에게 이제 카넴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초록에도 이제 아니 그 뭐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내용에 보면은 이 학자들 말고도 그 알모하드 왕국하고도 모로코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그 이슬람 관련된 문학책과 그다음에 교리서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라크비부터 이제 뭐 알마크리즈까지 계속해서 이제 897년이죠. 처음 나온 게. 그다음에 1442년까지 계속해서 이 이제 카넴과 보르누 왕국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넴은 세이퍼 왕조의 통치자들이 이슬람을 수용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슬람에 전파시키고 학문의 어떤
메카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헬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나미 디발렘이 아까 나왔었죠. 패잔을 정복했다. 그다음에 중부 수단 지역의 지배자로 떠올랐다. 패잔을 이제 지배하면서 드디어 이제 북아프리카와 그다음에 트리폴리까지 이어지는 단거리 무역로를 갖다 확보하게 되면서 이제 왕국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지도도 좀 잘못된 지도인데 까만색이 보르누죠. 그게 맨 마지막 색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옅은 색 있죠. 그게 그 이제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카넴 왕국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이제 좀 밝기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카넴 보르누 제국이라는데 이제 그게 이제 카넴도 아니고 보르누도 아니고 이제 복합적인 혼합적인 왕국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트리폴리라든가 뭐 바르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이제 지중해 연안 도시였다면 무즈루크라든가 뭐 보르누라든가 이런 지역을 통해서 가트를 통해서 이제 사하라 중부 사하라 무역로가 가동이 됐다는 걸 보여주고요. 말리 칸카무사는 유명한 인물이죠. 말리 칸카무사가 1324년 그 메카 순례를 갔다 오는데 그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500명의 하인이 금지팡이를 짚었고 그다음에 뭐 금을 갖다가 이제 중간중간 줬는데 그게 금시장을 이제 이집트의 카이로 금시장을 10년간 폭락시켰고 유럽의 금시장을 10년간 폭락시키고 그게 이제 카탈루니아에서 지도로 남게 되고 그다음에 루이 14세 왕궁에서 그 지도가 발견됩니다. 그게 이제 엘도라도의 꿈을 갖게 된 배경이었는데 이제 이게 팀북투 가오를 중심으로 한 말리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황금의 제국으로 알리게 됐고 여기를 방문하고 싶어서 린네카이에가 이제 본격적으로 방문했고 그 사람은 이제 통화하고 나오는 도중에 죽었죠. 살해됐는데 하이니 바르트가 여기까지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방문할 때는 이제 뭐 사하라 무역로가 이제 가동을 좀 가동이 저조했던 때였기 때문에 황금의 도시는 아니었다. 지식의 도시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 말리의 칸탄남 만사무사가 메카에 순례한 이 길을 보면은 어디를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트, 가다메스, 타케다를 갔잖아요. 이 지역이 전부 다 중부 사하라 무역로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이때 보르누 왕국이 카넴 보르누 왕국이 강력한 그 영향력을 행사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역로를 보면은 상당히 이게 잘 가동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40년도 이게 이때는 이제 뭐 그러니까 보르누 왕국이 이제 꽃을 피울 텐데 송과이 왕국이 이제 가장 강력했을 때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몰락을 하게 됩니다. 모로코에 이제 침략을 받아서 그때 카넴 보르누가 보면은 카넴 보르누가 이제 하우사 도시 국가와 그다음에 은지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당히 아주 그 남쪽 지역에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마이 알리가지, 마이는 이제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왕을 지칭하는 말이 전하 이런 말도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제 이 보르누 왕국은 카네 보르누 왕국 마이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알리가지라는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보르누 왕국의 발전을 위해서 내전을 종식시킨다든가 법을 개혁한다든가 수를 이제 건설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시킨 그런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트리폴리의 군사령관과 상당히 이제 조약 체결을 갖다 노력을 했고 조약을 맺었다고 나오는데 사실 이 조약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확인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수도 이제 가자르 가무라고 부르는데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가자르 가무라는 이전 수도를 1480년에 세웠는데 이 가자르 가무가 사하라 횡단 무역로의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제 보르누가 정치적 지도로 발전하게 됐다는 얘기죠. 트리폴리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16세부터 18세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사하라 무역로를 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컸기 때문이겠죠. 그다음에 터키의 이제 오스만 터키라든가 터키의 이제 뭐 총기라든가 아니면 군사력 획득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을 이제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영국이 카넴 보르누 전사와 이제 사막에서 만난 걸 갖고 기록이 남기고 있는데 완전 무장한 중세의 기사가 갑자기 사막 속에 달려와서 창을 들이댔다 이렇게 총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만큼 이제 카넴 보르누 왕국은 오랫동안 왕국과 제국을 유지했던 그런 나라죠. 1550년 아까 내용하고 좀 연관됩니다만 이 아이르가 이제 아이르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아가데즈인데 지금의 그 말리 북부 아가데즈인데 이 투아레그족이 세운 왕국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왕국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하우사 국가와 아이르 왕국과 그다음에 보르누는 상당히 긴밀한 연관 관계 속에서 교역에 참여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무르주크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이 카네 왕국이 무너지게 되면서 보르누 왕국은 남쪽 지방의 차두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을 카넨보르누 왕국이라고 붙여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우사 왕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도시 국가인데 보르누 왕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왜냐면 은자르가 뭐 은가자르 가문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카넨보르누가 지금의 나이지리아의 북부에 보르누 주로 편입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제 그 색깔 이제 많이 혼돈합니다. 이게 나이지리아의 보르누 주인데 보르누 왕국의 지구가 지금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차도 주변의 왕국이 보이죠. 블랄라족이 카넨 왕국을 무너뜨렸던 민족주장인데 유목민인데 그다음에 이제 뭐 아그림이라든가 이렇게 보이죠. 차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보르누가 이제 왼쪽 쪽으로 이제 그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보르누가 이제 지금 보면은 왼쪽 이제 왼쪽 1850년대하고 1900년대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맨 마지막에 까만 지도가 뭐냐면 나이지리아 북부에 보르누주로 편입됐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르누 왕국이 차도수를 중심 지금의 차드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만 지금의 나이지리아 북부가 보르누 영토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 나이지리아의 보르누주가 이제 여기는 보르누입니다. 이제 물론 보르누 왕국을 보르노 왕국, 보르누 왕국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만 혼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중부사하라 무역로와 카넨보르누 제국의 연구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 역사학자로서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게 이제 지중해라든가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수단적인 문명 및 발전 교류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지금도 들어갈 수가 없고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중부사하라 무역로가 왜 중요하냐면 리비아 사태 이후에 리비아가 붕괴되면서 리비아의 용병으로 많이 참여했던 투아레그족이 오히려 국경을 넘어와서 말리 사태의 주요 이제 행위자가 됩니다. 그래서 말리 반란을 일으킨 투아레그족이 이제 리비아의 용병으로 참여했던 것이죠. 리비아와 말리, 차드는 상당히 긴밀하게 국경이 열려 있었고요. 물론 통제는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과거의 사하라 그 무역로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슬람 극단주의의 어떤 진출이나 확대, 그다음에 대테러 작전의 어떤 주요 거점이 아가데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리비아가 거버넌스를 좀 확보하고 그다음에 말리와 그다음에 차드가 거버넌스를 만약에 확보한다면 일단 이런 중부사하라 무역로의 어떤 그 거점 도시들이 통제가 될 게 분명한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연구가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 그다음에 지중해 및 이런 지역까지 안보 문제까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역사학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조금 그 어떤 맥락화 시켰다는 어떤 그런 이제 의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여기가 어떤 세력 범위에 의해서 어떤 권력 관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사회적 문제가 지금 악화되거나 아니면 좀 개선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연구가 계속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좀 과제를 남기면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